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대표자 킬러 V와 형제와도 같은 네. 페달입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킬러 V 출시 이후 많은 연주자들로부터 앰프와 같은 트루 피치 시프팅 비브라토 페달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오랜 연구 끝에 멤피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멤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 승합 회로로 제작되어 앰프와 같이 높은 헤드룸과 뛰어난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제공하는 투 스테이지 피치 시프팅 서킷입니다. 인텐시티와 스피드 노블을 이용해 미묘한 쉬머 효과를 내거나 3D 어쿠스틱 뉘앙스를 연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100% 모듈레이트 된 시그널이나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이 분리된 사운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아마 킬러 V 같은 경우는 은총 씨랑 리뷰를 하지 않고 병호 선생님 네. 아마 은총 씨가 월드 투어 다닐 때 네. 잠깐 도와주셨었는데 그때 이 굉장히 저희가 인상이 깊었던 페달이고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 다뤄봤지만 앰프 기반으로 한 사운드 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한다.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네. 페달을 설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멤피스는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텐시티, 모듈레이션 효과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스피드,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볼륨, 페달의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올 웻 드라이 웻 토글, 100% 모듈레이트 된 시그널이나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이 분리된 사운드를 선택을 할 수 네. 있다. 일단은 모드는 드라이 웻으로 두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 다시 한번 설명을 예쁘네요. 드리지만 절대로 이 뭐랄까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무시받을 브랜드가 아니에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페달 이 다양한 페달들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맞아요. 많이 내렸던 이유가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물론 이제 몇 가지 페달들이 취향이 안 맞는다든지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웠던 페달들이 한두 가지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뭐 팔콘도 그랬고 이제 앰프 기반의 사운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번에 만나본 이 멤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듣자마자 네. 인상적인 사운드를 너무 괜찮네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상태에서 올 웻으로 한번 모드를 네. 바꿔볼게요.
그러셨네요. 자, 다시 모드를 네. 드라이 웻 모드로 바꿔보고요. 저희가 인텐시티 노브를 돌려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네.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볼륨 좀 더 당겨줄 수 있나요? 네. 네.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이 좀 올드한 트랙이긴 하지만 스매싱 펌킨즈의 이제 발라드 트랙에서 느껴졌던 아련함 네.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굉장히 아 저는 이제 인텐시티 노브를 끝까지 돌리면서 이렇게 망가진 사운드를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쓸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 버릴 것 없이 다 네. 써라고 이제 네.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 인텐시티 노브는 다시 12시로 돌리고 스피드 노브로 돌려서 네. 좋네 미치겠네. 와 이런다고? 이펙터를 제작을 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네.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양한 브랜드들이. 근데 이렇게 이 연주자들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연주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완성도 높은 페달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몇 안 돼요. 실제. 맞아요. 맞습니다. 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페달들을 다 만들면서 어떤 분야는 굉장히 압도적이지만 어떤 분야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페달들을 설계하는 브랜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크레이지 투 서킷 같은 경우는 이펙터 하나하나를 생산을 할 때 이 책임감 있게 철학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페달을 선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런 피치 시프팅, 비브라토 계열의 페달들을 이렇게 인텐시티라든지 이제 뎁스 노브라든지 스피드 노브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스트로크를 연주를 할 수 있는 페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아르페지오 소리가 너무 이뻐서 괜찮을라라 하고 쳤는데 너무 그리고 이게 쳤을 때 음압감이 굉장히 듣기 좋게 납니다. 네. 이게 막 그 이런 계열을 사실 걸었을 때 저도 이걸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 좀 몇 번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뭐 언제 이런 세팅을 하면서 맞습니다. 치겠습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맞습니다. 오, 근데 지금 이것조차도 음악적으로 들린다는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 정말 음악적인 페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적당량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
올 웻 시그널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약간 좀 과하게 걸었습니다. 예. 얘는 여러분 그 이 바이브 쓰시는 거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 맞습니다. 얘 사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인상적인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관련된 노브들을 다 제로로 해놓고 끈 상태 드라이 시그널과 켰을 때의 이 볼륨을 높인 상태로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네. 자. 여러분 부스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제가 치면서 와 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EQ인가 약간의 컴프 세팅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렸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감각들과 이게 진짜 뭔가 이 악기를 걸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들어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올려버리면은 네? 네? 왜냐면 이게 소리가 웅왕왕 되니까 로우로 갔다가 올라왔다 하니까 그거에 인한 EQ와 컴프트를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 그렇습니다. 밸런스 잘 맞췄네요. 밸런스 잘 맞췄네요. 진짜 아 정말 와, 훌륭합니다. 아, 멋있는 그리고 맛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평소에 이 피치 시프터라든지 아니면 비브라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정도 친구라면은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 쉽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크레이지 투브 서킷의 맨피스에 대한 한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나 잘났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잘났죠. 뭐, 자기가 잘난 걸 아는 페달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일단은 그 얘가 가진 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운드 결이 이거는 사실 바이브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들으면 나 바이브 한번 써볼까? 만약에 그리고 이 바이브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다른 바이브 페달을 만났을 때 약간 좀 내가 생각한 건 그쵸. 이게 아닌데 라고 약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면 방문해서 쳐보세요 라고 할 때 얘를 들으면 내가 바이브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약간 선입견이 있었나? 선입견이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바이브를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거면 내가 그 멤버들과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약간 설득력 있게 바이브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바이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 맨피스만 같더라. 뭐랄까 굉장히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페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굉장히 피부에 느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따뜻한 사운드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이 사운드처럼 2021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진심으로 네. 기원해 봅니다. 이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아.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좋죠. 이거는 저희가 네, 정말 좋죠. 코멘트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2021년 저희가 점수를 좀 리셋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 당분간 좀 짜게 가자. 네. 좀 타이트하게 가자라고 저희가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네. 8.0을 적었다가 지우고 5점을 더 줬어요. 네. 8.0 굉장히 좋은 페달이다라는 평가인데 거기다가 네. 제가 0.5점을 더 더했다라는 것은 정말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 2021년도에도 다양한 제품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